우리가 해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이제 과제 심사를 들어가신다든지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평가를 받으러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비즈니스 모델이란 용어가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당신의 수익 모델이 어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이 수익 모델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명확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지고는 계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또는 사업 아이템에서 과연 정확한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또는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을 이해하기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흔히 창업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 작성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 그 다음에 IT 기업에 적합한 링 캔버스까지 같이 예, 참고 삼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일단 출처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마케팅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아이디어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된 것이 이제 98년 이후인데 이 1998년도가 어떤 해인가 하면 야후가 이제 인터넷을 상용화하면서 이제 세계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미국에서 대법원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기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기업들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BM 특허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를 웹상에서 운영하는 것을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널리 쓰이게 됐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라이스라인, 그다음 아마존. 아마존은 지금도 이제 유통 공룡이죠. 여기서 각각 특허 출원한 역경매와 원클릭 서비스가 있습니다. 역경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매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상용어로 이제 쓰이게 됐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 변리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어서 이 BM 특허는 사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채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그 부분을 특허청에서 전부 다 특허권을 내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채택률이 일반 제품에 대한 특허 채택률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98년도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았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자로 표현하면 사업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것 이렇게 우리 설명이 되겠죠.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업의 업무나 제품 서비스의 전달 방법,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모형 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 판매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하고 돈을 벌 것인지 계획하거나 그러한 사업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나는 그 대가로 이윤을 취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은 한번 팔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나의 아이템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작업 이렇게 우리가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누구든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아이디어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명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불확실한 것을 이 사람은 이 실타래가 얽혀있는 듯한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리서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조사와 이해를 거쳐서 양산에 들어가기 전 또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전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떤 실타래로 끄집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를 5단계라 그래서 준비하고 이해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짜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 전략과 서비스 디자인의 명확한 일치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의 블록, 요 각각이 다 하나의 블록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이 블록을 한 장으로 나타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이 한 장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자꾸 살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뭐 10장이 될 수도 있고요. 100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반대로 이 한 장의 어떤 비즈니스 플랜에서 수십 장의 사업 계획서로 변모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원본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이 이것이 가치 제안입니다. 이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는 이 수익적인 부분을 나타내고요. 좌측에는 비용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제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놓은 고객에게 또는 점찍어놓은 대상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 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서비스, 내가 만든 제품의 모든 국민에게 다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제품은 많이 없습니다. 그다지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전체 5천만 명 국민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중에 누가 내 고객이냐? 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줘서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비즈니스 각 모델 캔버스 상의 각 블록 간의 역할을 본다면, 이 뭐, 검은 출납기도 있고요. 비용 청구 명세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 코옥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삽질하는 것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택배 트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블록 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생 창업 캠프라든지 또는 예비 창업자 창업 캠프에 가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현상 파악을 분홍색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란색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또다시 현상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증과 수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작성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작성된 BMC를 통해서 수십 장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이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수익, 왼쪽 편에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8번부터 작성을 하셔도 되고 9번부터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 고객이 누군가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작성하기 쉽게끔 번호를 제가 매겨놨습니다. 딱히 이렇게 이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중앙에 있는 가치제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를 하려면 그렇다면 일단은 대상이 특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이라고 하고요. 이 고객이 전체 한국 사람 5천만 명 중에 그 중에서 몇 명, 누구,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객 세그먼트 다시 말해서 고객을 나눈다. 고객 세분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에서도 아주 중요한 용어죠.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현재 상황에서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고객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안들을 어떠한 채널, 이 채널은 참 이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물류, 세일즈 채널 또는 유통 경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택배 트럭이죠. 네, 트럭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에게 도달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확보된 고객하고의 관계 한번 하고 끝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제가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객을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립하고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 네 가지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 수익으로 돌아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수익은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왼쪽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지적인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생산을 할 것인지, 어떤 라이선싱을 할 것인지,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 혼자서 할 거냐, 아니면 아웃소싱이나 OEM이나 또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외부에서 얼마나 얻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우리가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번과 6번 핵심 자원과 핵심 파트너십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업 모델의 초기나 중기 말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번, 7번, 8번은 이 사업 모델에 있어서는 전부 다 비용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나가는 비용보다는 들어오는 수익이 많아야 이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다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CS, 고객 세분화라고 해서, 내가 창업을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가치 창조를 해야 할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일까? 그럼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고객이 누구인지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누군가를 정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해야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 제안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줄 것인지 또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문 앞까지 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줄 것인지 그런 방식들이 우리가 채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널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내가 정해놓은 이 고객들 간에 고객 계층들 간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통합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그냥 단순 수익은 아니죠. 고객들이 지갑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제공한 무엇을 보고 돈을 지불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가 현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연회비로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료에 대해서 지불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시불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하게 되겠죠. 그다음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자원은 무엇이냐?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자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냐? 그리고 수익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 내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할 것이냐? 우리 핵심 공급자가 누구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누구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비용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아홉 가지 블록 중에서 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마다 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또는 필요한 충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메인 시장에 바로 들어갈 것이냐 또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갈 것인지 또는 멀티사이드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이 각각에 따라서 접근하는 유통 채널도 다르고요. 다른 유형의 고객관계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수익성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고급품일수록 단가가 세고 수익성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상품을 제공해도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멀티사이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우리를 보시면 접근하는 유통 채널이 다르다. 나는 틈새 시장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으로 얘를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VP 가치 제안. 자,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정했다면, 이 정해진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적으로, 뭐, 가격이냐, 속도냐, 아니면 뭐, 다른 것이냐, 이런 걸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준다든지,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질적으로 줄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뭐, 두 개 섞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어떠한 새로움을 준다든지 또는 퍼포먼스를 준다든지 뭔가를 되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리스크를 절감시켜준다든지 또는 사용상의 편리함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내가 당장 꼭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뭔가를 꼭 갖고 싶어요. 그런 것도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TV에 보시게 되면
뭐 땡땡땡 녀석들 하면서 이 먹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저도 저녁을 먹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먹고 싶어요. 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저게 나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데 뭔가를 갖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한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고객이 지갑을 열 수 있게끔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객이 처한 갈증을 해결해 주거나, 다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줄 것이냐 짜장면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풍족해진다든지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줄 것이냐가 이 가치 제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널 한번 볼게요. 자, 택배 트럭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든, 다시 말해서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물류라든가 세일즈 채널 또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채널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도달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공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 내가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이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고객을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고객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건 만들어서 배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방식, 어떤 형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바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거 또는 쿠팡이나 로켓 배송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이미 그런 것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죠. 어떤 것은 아니었는데 소비자가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새벽이죠. 자고 있을 때에 문 앞에 신선식품을 배달해 줄게. 이게 사실 마켓컬리가 제공하는 가장 큰 효용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쇼핑몰이 그런 것을 못하느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장 최적화되고 효율화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컬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굳이 새벽 시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문 앞에서 바로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또는 로켓 배송처럼 주문한 지 24시간 안에 바로 배달이 되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주문을 했는데 이틀씩, 3일씩, 일주일씩 기다린다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객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고객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 줄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된 고객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유지를 하고 촉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고객하고의 관계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어떤 형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비용이 조금 비싸겠죠.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자동화 서비스. 우리 흔히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라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셀프입니다. 그 다음 자동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에 가면, 입출금기, ATM기가 있습니다. 이 ATM기는, 흔히 말해서 이 자동화 서비스로서 앞에 창구에서 기다리는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주고 업무 속도를 빨리 해주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무리에 끼이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준다든지, 우리가 보통 게임 같은 거 할 때에 길드를 조직한다든지 어떤 팸에 소속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것이죠. 이 모든 활동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이 수익의 원천이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건 당연히 일의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이 되겠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익의 어떤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근데 수익원이라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어떤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가입비를 받는다든지 렌탈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라이센싱료를 받는다든지 우리 부동산처럼 중개 수수료나 광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연속적인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반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정 가격으로 갈 것이냐 또는 변동 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내가 처해 있는 시장 상황, 트렌드, 그 다음에 경쟁사 여러 가지의 어떤 현황 또는 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자원이 물리적, 재무적, 지적,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것은 당연히 뭐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자금 조달까지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이제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것은 특허라든지 인간의 어떤 지적인 사상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해야만 되는 기계도 일을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개의 블록 중에서 몇 가지는 이 내가 다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핵심 자원을 딴 데서 빌려오거나 또는 핵심 파트너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핵심 자원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당연히 생산 활동 또는 어떤 문제 해결, 지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IT 기업일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 그 중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고객하고의 관계를 유지한 데 필요한 것들, 물론 딴 데서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기업이 하는 특정한 활동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는 다 해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의 기업들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자 또는 비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동맹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영화 제목처럼 저가의 동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A와 B 기업이 있으면서 새로운 C 기업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음이 좀 그렇네요. 조인트가 아니고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뭐 애플과 삼성,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최적화, 커스터마이징과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지 간에 최소로 쓰는 게 목표다라고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또는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는 것 아마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용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주도로 갈 것인지 가치 주도로 갈 것인지 또는 두 개를 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경영자가 판단할 몫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범위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규모와 범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만들든지 간에 항상 지출되는 비용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규모에 비례해서 변동되는 비용을 우리가 변동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BP 분석, 다시 말해서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데요. 이 산출량이 늘어나면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만든다 또는 100개를 만든다, 1000개를 만든다고 했을 각각의 생산 비용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많이 만들수록 원료를 많이 사고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제품 또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히면 소위 말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범위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신문에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자본주의의 산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상업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을 보시게 되면 뭐 여기서 지금 농구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 삭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격으로 팔 수는 없겠죠. 자, 보시면 이 햄버거와 피자를 합쳐놓은 이런 것들을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몇 년 전에 홍구장에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 삭스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썬데이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아이디어 모집은 구단 직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평가를 하고 또 개발하고 시식을 하고 또 평가하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시판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린 스타트업의 기본 골격인 가설을 설정하고 적용하고 학습하고 측정하고 이 메이저리그에서 먹거리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식당, 일반적인 벤처기업에서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 똑같이 거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략했을 때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VP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갓을 설정해서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을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MVP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MVP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과 개발 공수로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얻고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례인데요. 사례가 많아서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만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꽃배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데이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핵심 파트너가 없었어요. 이거는 아주 초기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이 핸드폰 사용자의 약 95%가 사용하고 있다는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표현한다면 카카오톡도 처음 출시했을 때는 요 핵심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카카오 택시, 카카오 농산물, 카카오 미용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파트너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해를 하려면 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이 가치지 않을 뭘로 잡을 거냐. 자, 실시간 무료 대화로 잡았습니다. 왜 실시간 무료 대화일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내고 있습니다만 요금제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어디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와 다르게 그룹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기프티콘이라 그러죠. 모바일 쿠폰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인과 같이 게임이라든가 이런 재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도 각각의 것들은 다 하나씩은 다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된 것은 없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기들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바일 쿠폰 유통사업자, 광고주, 쇼핑몰 업체, 게임 개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채널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고객 활동은 점점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개선 프로젝트가 되겠죠.
수익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당연히 고객들은 사용에 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내는가? 이런 분들이 돈을 내게 돼 있죠. 물론 지금은 일반 사용자도 캐시를 한다든지 요즘 인터넷 은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 수수료를 낸다든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고객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은 당연히 서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또는 새로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카카오톡도 적자를 수백억씩 1년에 연간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